1995년 11월 20일 당시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가수 김성재는 솔로 앨범을 발표했습니다. 생방송 컴백 무대는 대성공이었죠. 그러나 반나절도 안 돼 그는 사망한 채 발견됐습니다. 맨날 즐겁게 살던 그 모습이 보고 싶고 그런 아이가 그렇게 알 수 없는 사인으로 죽었다는 거, 죽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참 많이 했는데. 살갑고 든든했던 큰아들 성재가 세상을 떠난 지 22년. 어머니는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아들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묻은 먼지도 뭔가 성재의 추억에 담겨 있을 것 같아. 버린다는 게 조금 힘들어, 저한테는요. 어머니는 그러니까 형을 가슴속에 딱 방 한 칸 지어서 그걸로 다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몸속으로.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기분? 죽은 형을 품고 사는 어머니가 못마땅한 동생 성욱 씨. 어머니와 매번 부딪힙니다. 죽은 사람에 대한 나쁜 것들을 뭐하러 내가 그걸 기억하면서, 안 그래도 가슴 아프고 속이 뒤집히는데. 나만 생각해줘 그러면. 난 살아있으니까. 아들과 형의 죽음을 겪으며 모자 사이에는 벽이 생겼습니다. 나를 제일 불편해하니까 그게 이제 문제 출발점이지. 저는 예전엔 말을 해줬는데 화도 내고 그러셨거든요. 짜증도 내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의 그런 걸 안 하니까 나한테. 슬픔을 털어내야 한다는 아들과 삭히는 어머니. 제발 좀 놔줘. 갔잖아. 어? 성창도 좀 편하게 있자. 어? 엄마 안에서 성재 형이 편하게 가야지. 엄마가 편해진다고. 나만 보면 맨날 형하고 산다 그러고 나 형하고 안 살아. 아, 내 말이 그렇게 이해가 안 갈까? 가수 김성재의 사후 22년 남겨진 가족의 눈물은 아직도 마르지 않았습니다. 김성재의 죽음을 겪으며 서로가 불편해진 어머니와 아들은 최근 함께 살게 되면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여행에 나섰습니다. 인트라무로스는 성벽 아니란 뜻의 성곽도시. 한 발을 밟으라고. 밟고 하나 둘. 으이씨. 엄마야. 이렇게 해서 올라가라고. 스페인이 필리핀 통치를 위해 세운 곳입니다. 느낌이 다르네. 성욱 씨는 어머니와 자신 사이의 노인벽을 허물기 위해 끊임없이 말을 걸지만 어머니의 입은 열리지 않고 어머니의 시선은 멀리 있습니다. 마치 타인처럼. 아들 잃은 엄마라 불쌍하게 여길까 봐 슬픔을 드러내지 못하고 억누르며 살아왔다는 어머니. 모습은 웃고는 있는데 좋은 것도 없고 싫은 것도 없고 이 생에 이런 운명인데 어떡하겠냐, 이런 체념한 느낌? 내가 살아오면서는 행복해진다는 게 되게 힘든 것 같아. 이젠 감정 표현조차 어색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재를 떠올리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한창 춤 연습을 하고 있는 아이들. 성재도 그만한 나이에 춤을 시작했죠. 우리 성재는요, 본인이 참 무조건 몸을 흔들고 춤을 췄으니까 춤을 엄청 좋아했던 거지. 뭐 누가 뭐 성재 형 얘기를 물어보든 아니면 자기가 얘기할 때 스스로는 모르시는 것 같아요. 눈물이 고이든 뭐하든 즐거워하고 있구나.
추억을 곱씹으면서 살기로 했나? 라는 생각에 아유, 내가 살아남아가지고 형이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뭐 형의 빈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잘 아는 성욱 씨. 이 세상에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할 수 있고, 이것만은 확실히 내가 마음에 품고 그렇게 의도를 해서 하는 건 아니고 진짜 차별 대우받는 느낌? 같은 자식인데? 어머니에 대한 섭섭함은 형을 대신할 수 없다는 데서 오는 절망입니다. 22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못한 일. 죽은 아들이나 살아서 내 옆에 있는 아들이나 똑같이 소중한 어머니는 난감합니다. 어머니는 그러니까 형을 가슴 속에 딱 방 한 칸 지어서 그걸로 다시 집어넣은 것 같아요. 몸속으로 그냥 감정적으로 갔다는 거를 인지하면은 안 되나 보죠. 어떤 어미가 자식을 잊을 수 있을까요? 일본에 살다 고등학교 때 한국에 온 성재는 용돈을 벌려고 춤을 추다 가수가 되었습니다. 국내 최초의 힙합 그룹으로 단숨에 정상을 차지한 뉴스. 성재의 나이 22살 때였습니다. 2,300명이 맨날 와가지고 정말 우글우글하고 그 경비실에다 맡겨고 놓는 그런 물건들이 정말 너무너무 많아갖고 어떤 때 아니 가게를 하나 차리지 그래 그런 거 막. 오늘 이 무대에서 당당히 솔로 데뷔를 선언합니다. 김성재 만화드림. 듀스가 2년간의 활동을 마치고 해체한 후 김성재는 솔로 데뷔를 위해 미국까지 다녀왔고 그 첫 무대. 끝나고 전화를 했더라고. 엄마 나 성공이야 성공 그래. 그래서 네가 어떻게 알아 그랬더니 엄마 내가 끝나고 나오니까 뭐 종서영하고 서태지와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우와하면서 야 너 김성진도 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걸 했냐 뭐 하면서 막 너무너무 좋았는데 내가 너무 기분 좋다 그래서 거기 엄마가 갈게 그랬어. 그랬더니 아 엄마 내가 애들 잘 해놓고 그리고 새벽에 빨리 갈게. 걱정하지 마. 그러나 성재는 집에 오지 못했습니다. 유별나게 사랑했던 어머니와 동생을 두고 갑작스레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모든 증거와 모든 문제로 보면 뭔가 잡힐 듯 하면서 아직까지 미궁 속으로 헤매고 있고 누가 이제 자살은 아니니까 왜 내 아들이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가버려서 내 앞에 없는 것일까. 가수 생활의 전성기를 이어가던 24살의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떠나자 어머니는 한이 맺혔습니다. 성재의 물건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방. 이곳에만 오면 어머니 얼굴에도 웃음이 찾아옵니다. 이거는 이제 성재가 기분 좋고 또 우울하고 이럴 때도 이걸 항상 가지고 이렇게 흉내를 내면서 계속 뭐 이러면서 계속 우리가 그거를 들으면서 같이 막 웃었었거든요. 성재가 막 웃기던 거 이런 게 이제 떠오르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지거든요. 혹시나 손상이 생길까 지금도 때맞춰 손질을 해서 다시 놓곤 한다는 어머니 영애 씨. 듀스 활동할 때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다시 쓸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버릴 일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흔적이기 때문이죠. 묻은 먼지도 뭔가 성재 추억이 담겨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버린다는 게 조금 힘들어, 저한테는요. 제 생각엔 보통은 진짜 몇 가지만 남겨놓고, 짐이잖아요, 이렇게. 우린 살아야 되니까. 쓸데없는 에너지를 쏟고 있다는 기분? 다른 할 일도 많은데, 산 사람으로서. 지금이야 냉정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성욱 씨는 형의 죽음으로 오랜 방황을 겪었습니다. 마음의 상처까지 품어준 아내와 결혼을 하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었죠. 맙소사. 그러나 또다시 찾아온 불행. 성욱 씨는 한 달 전 아내와 사별했습니다. 상주할 때 이거를 저 정신이 없었는지 아직도 다 알고 있었네요. 억울함과 슬픔을 분노로 토해내던 시절 만난 아내는 성욱 씨를 변화시켰습니다. 애인이자 선생님 같았던 아내와 함께한 시간은 겨우 7년. 소중한 딸을 낳아준 아내는 지난해 말기암을 선고받고 한 달 전 세상을 떠났습니다. 형이 그래서 겨우 이제 어떻게 좀 아무나 싶으니까 부인이? 내가 좋아하면은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런 이상한 생각도 들더라고요. 7년 만에 어머니와 같이 살게 된 건 그 때문. 딸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죠. 아내가 떠난 뒤 처음 맞은 딸의 생일. 사랑하는 해라예 생일 축하합니다. 손녀를 위해 만사 제치고 달려온 영애 씨. 엄마 거, 아빠 거, 할머니 거. 이게 뭘까? 마음에 들어? 온통 분홍색이네. 이거 세다 너무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는구나, 해라. 편치 않은 성욱 씨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망설여졌지만 손녀를 모른 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엄마 하늘나라에 갔어. 너무 아프고 너무 참을 수가 없어서 여기서는 살 수가 없어서 하늘나라에 간 거야. 오늘부터는 할머니하고 아빠하고 나하고 이렇게 셋이 살아.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